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에 진리를 막 이렇게 응축시켜서 표현해 놓은 옛날 분들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거 쓰신 분. 누군지도 모릅니다만. 이름을 안 밝히셔서. 그냥 부처님 소리다 하고 화엄경을 그냥 내놓으신 거예요. 근데 어떤 보살들이 이렇게 글을 쓰셨는지 몰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오셔서, 육도에 오셔서, 석가모니 부처님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엄청난 보살들이 이 지구에 와서 이런 작품 다 만들어 놓고 가신 거예요. 석가모니께서 못다 하신 말씀 또 엄청 남겨 놓으신 거예요. 근데 또 석가모니 한 분만 살리려고 우기다 보면 대승불교를 다 버리게 됩니다. 이분들이 다, 지금 이게 진리냐 아니냐를 검증도 안 해보고. 지금 대승불교 화엄경이 진리일까요, 아닐까요? 일지보살에서 십지보살의 세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초기 불교 공부하신 분들은 다 무시해버립니다. 왜? 석가모니께서 안 하신 얘기다 해서 싹 무시입니다. 이게 정말 안타까운 태도입니다. 석가모니만이 진리를 알고 있다라는 식의 독선적인 태도. 안 그렇습니다. 우주에 어마어마한 보살들이 있고 그분들이 다양한 방편으로 진리를 전하고 있고 석가모니의 그런 그 보살행도요 하나의 방편일 뿐이다라고 보는 게 대승불교입니다. 대승불교는 석가모니 가르침을 가볍게 소승적인 가르침이다 하고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 당시 석가모니께서 진짜 속뜻은 말을 못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만들어낸 화엄경이 그거다라고 주장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께서 나중에 이제 논리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이건 후대에 만들어진 논리입니다. 석가모니께서 막개 치고 이 어마어마한 진리를 막 제자들한테 설한 게 화엄경이고, 화엄경 설했더니 다들 눈이, 동태 눈이 돼서 뭐 하나 못 알아들으니까, 아차, 이건 아니구나 해서 다시 니까야부터 시작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렇게 얘기한 그 의도를 알아야 돼요. 위대한 부처님들은 다이 길을 갔다. 석가모니도 예외는 아니다 하고 오히려 보살의 길을 더 중심에 놓고 석가모니의 삶을 방편으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이거를 절대로 못 받아들입니다. 초기 불교 하는 분들. 왜? 초기 불교는 석가모니 교기 때문에. 대승불교는 석가모니 교가 아니에요. 위대한 우주의 불보살들 교예요. 다르죠. 이게 달라요. 그래서 관점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3세의 모든 부처님 가문에 태어나서 열의 미묘한 법신을 증득하였다. 일지보살이 그렇다는 겁니다. 일지보살은 3세의 모든 부처님 가문에 태어나서 열의 미묘한 법신을 증득하였다. 결국 참나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일지보살은 자, 우리 내면에 이 법신 자리가 있고 예. 우리 모두의 그이 육군의 마음, 예, 중생심 안에는 법신의 마음이 있죠. 그래서 이 법신의 마음을 일지보살은 이 법신에 안주하신 분들이죠. 법신 안주입니다. 다른 말로는 보리 안주라 그래요. 일주보살은 보리 안주라고 안 해요. 왜냐하면 보리 안주는 보리심에 안주해야 되는데 보리심은 지금 초발심을 이룬 일지보살에만 해당됩니다. 보리심은 일지보살들이 얻는 거예요. 이 보리심은 육바라밀을 두루 갖춘 참나를 말해요. 육바라밀 하나하나 법이 또 서로 다 자성이 달라요. 자, 보시는 지계랑 다르고 인욕은 또 다른 덕목들하고 다 다르죠. 정진, 선정치. 이 여섯 가지 법이, 육법이 만법을 대표합니다. 육법이 조합을 이루면 만법이 돼요. 이 여섯 가지 요소를 다 갖추고 있어요. 온갖 선함에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육도, 육바라밀, 만행 그럽니다. 육도 만행. 왜 육도 만행이라고 하냐? 육바라밀로 이루어진 온갖 선행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선에는 다 육바라밀의 요소가 들어 있어요. 육바라밀에 맞으니까 선이거든요. 그래서 육도 만행이라고 말할 때 이미 이 말은 다 들어보셨고 불경에 몇천 년간 내려오고 있습니다. 육도 만행이란 말이. 그러면 머리가 좀 있으시면 선악의 기준 중에 만행이라는 건 선행들을 말하거든요. 온갖 선행. 선행을 이루는 기준이 뭔지 아셔야겠죠. 뭐예요? 육도요. 육바라밀에 맞으면 선행인 거예요. 이걸 읽어내지를 못하니까 육도 만행, 육도 만행. 육바라밀은 뭡니까? 물고기 풀어주고. 저너뭐 계율 어긴 거 없냐? 없는데요. 딱히 생각 안 납니다. 그래. 잘하고 있어. 그렇게 해서 넘어가서 될 일이 하나도 아니에요.
오체 투지 좀 더 해. 만배 해라. 108배 해라. 이렇게 해서 다 끼는 게 아닙니다. 육바람. 육바람이란 그런 방금 말씀드린 그런 건 정말 방편 중에 말단 방편이고요. 여러분이 하는 선행 안에 육바람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게 본질입니다. 육도 만행이 참나 안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이게 보리심이 위대한 거예요. 텅 비어있는 마음인데 공으로 말하자면 여기 텅 비어있는 공성인데 티벳에서 보리심 그러면 공성이라고 합니다. 공성인데 불공의 측면에서는 뭐예요? 육도 만행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참나 안에. 여러분이 참나만 정확히 만나시면 참나가 여러분을 육바라밀로 인도하기 때문에 육바라밀의 그 자명한 느낌이 내면에 꽉 차 있어서 육바라밀을 어기시면 찜찜하다는 신호가 오고 찜찜하니까 찜찜함으로 돌려고 육바라밀을 충족시키다 보면 육도 만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공성에서 그런 신통이 나온다. 공성에서 그렇게 전지전능 자비의 그런 덕들이 나온다라고 여러분이 실감나게 체험적으로 이해하셔야 구공을 얻는 겁니다. 진짜 육바라밀만 따라가면 나는 우주 어디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 비로자나불과 늘 함께 할 수 있다. 이 노래가 나와야 돼요. 그 다윗의 시편 같은 노래가 막 나와야 돼요. 막 어두운 길 걸어도 나 하나님 함께 있으니 막 이런 식의 나 이제 아내롭습니다. 이런 말이 안 나오면 가짜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일지보살에 대한 지금 설명이 똑같아요. 기독교랑 화엄경은요, 함께 보세요. 그냥 근데 기독교 구약은 좀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막 섞여 있어요. 신약과 화엄경을 같이 보시면 가장 빨리 인류가 성취한 그 보살도에 대한 어떤 제일 훌륭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바이블을 보실 수 있어요. 보살도 바이블들입니다. 3세의 모든 부처님 가문에 태어난다는 건요, 앞으로 과거, 현재, 미래, 이제 모든 시간을 말하는 거죠. 일지보살은 뭐 과거는 안 그랬더라도 앞으로는 이제 늘 부처님 가문에 태어난다는 건 늘 불성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성이 사실 알고 보면 어때요? 알고 보면 우리가 불성을 떠난 적이 없죠. 그러니까 일지보살은 알아요. 과거, 현재, 미래 어느 때고 나는 불성을 떠난 적이 없다 하는 걸 압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이 말 하나가 참 어렵죠. 이 말만 듣고 3세의 모든 부처님 가문에 태어난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 집안에 어떻게 태어나요, 갑자기? 막 상상이 됩니다, 이제. 그러면 안 됩니다. 또 부처님이 그럼 결혼을 하셔야 되네. 막 이렇게 교리에 입에 댄 생각이 자꾸 막 나고 이러면 헷갈리죠. 무슨 말을 해놓고 싶은 건가? 네, 앞으로 부처님 집안을 절대 떠나는 법이 없다 하는 건 일지보살이 법신에 안주했기 때문에 그래요. 보리심이 부처님 마음인데 그리고 비로자나불인데 비로자나불에 들어앉아 버렸대요. 이 양반은 이제 답이 나온 거죠. 자, 요 보리심을 마음법, 육법이 들어있기 때문에 요거를 법신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마음법의 핵심인 육법을 갖추고 있는 진리의 몸. 그래서 참나는 보리심이요 법신이 됩니다. 일지보살한테는. 그래서 열애의 미묘한 법신을 증득하고 요거 설명 보실게요. 초발심, 화엄경 범행품입니다. 초발심 때 화엄경에서 이 초발심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 많은 분들이 이걸 일주보살로 해석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게 제 주장이고요. 초발심은 일지다. 이건 처음부터 강조해온 얘기고 이 구절만 읽어보셔도 느낌 오실 거예요. 이 일지보살 초발심이 어떤 경지인지. 처음 제대로 보리심이 발할 때 최고의 올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얻느니 부처님이 얻었다고 하는 무상 정등 정각을 얻어버리니 이거 무서운 말이죠. 초발심 때 정각한다는 게 이겁니다. 부처님이 깨달은 정각을 얻어버리니 일체의 법이 바로 마음의 자성임을 알아서 마음법이 내 자성임을 안대요. 마음법이 일체법이 내 자성임을 알아서 이때 일체법이 뭐냐면 육바라밀의 이 육법입니다. 육법이 내 자성인 줄 알아서 그러니까 육바라밀을 갖춘 공성을 깨달았다는 거죠. 보리심 법신을 지혜의 몸 법신을 성취했다. 지금 이게 일주보살이 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닙니다. 일지보살의 경지입니다. 초발심시. 근데 일단 일주일지 떠나서도 여러분이 초발심시라고 해서 오 초발심 나도 초발심 했는데 하고 보시면 어떻게 돼요? 정각을 얻으니 일단 여기서 뭔가 잘못됐다는 게 느껴지시죠? 내 초발심하고는 다르다 하면서
일체법이 내 자성임을 알았다. 내 안에 우주의 모든 진리가 들어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뭔 소리야 할 때 지혜의 법신을 성취해야 된다. 이 정도가 초발심이다. 그러니까 제 얘기가 맞죠? 초발심은 쉬운 경지가 아닙니다. 일지보살의 경지입니다. 자, 대승기신론 보면요. 일지보살 전에 일주보살을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일지 전에 이제 일주를 설명한 장면이 나오는데 보살이 세 가지 마음을 바라는데 이게 일주보살이에요 지금. 무슨 마음을 바라냐면요. 직심. 자, 일주보살은 참나 안주는 해요. 아직 보리심 안주라고 못하는데 참나 안주는 해요. 왜? 여기서 말한 참나는 보리심이라기보다 같은 거지만 일단 일주보살은 공적 영지까지는 알아요. 내 참나가 텅 비어있는 중에 알아차리는 자리다. 텅 비어있으면 선정, 알아차리면 지혜라. 선정과 지혜바라밀은 능합니다. 근데 육바라밀을 총체적으로 알진 못해요. 선정과 반야에서는 뭔가 답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직심, 참나를 곧장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직심은요, 참나 각성된 상태를 말해요. 올곧은 마음이라는 거는 참나를 올바르게 염 깨닫고 있는 상태의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직심만 얻은 게 아니라 또 뭐죠? 어떤 마음이 발동하냐면 심심, 깊은 심오한 마음이라는 거죠. 심오한 마음이 발동한다는 거는요, 심오한 마음은 이겁니다. 자, 여기 일주에서도 이미 나올 건 다 나와요. 자, 직심이라는 거는 진여를 올바르게 각성한 상태, 참나 각성한 마음이고 심심은 깊은 마음은 육바라밀을 이제 조화하는 마음이다. 이제 조화하게 돼요. 육바라밀을. 와, 육바라밀 땡긴다. 자, 그 다음에 대비심. 대비심은 와, 육바라밀 써서 중생을 구제해주고 싶다 하는 마음이 발동됩니다. 자, 지금 육바라밀이 능한 게 아니라 참나를 깨친 건데 참나를 깨치고 나니까 육바라밀이 자명해 보이고 좋은 길로 보여서 이거는 자리입니다. 자리. 내가 육바라밀을 잘 닦아야겠다 하는 거고 이 대비심은 이타. 그걸 가지고 남들을 많이 도와주고 싶다. 자, 참나를 제대로 아는 일주보살은 육바라밀을 더 열심히 닦아서 중생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을 발동해요. 요 정도가 그래도 일주예요. 자, 일주랑 이 일주가 공정경지 깨달은 일주가 선불교의 견성자리라고 제가 확철대오 자리라고 말씀 많이 드렸는데 선불교의 대승불교의 일주는 대승불교의 일주랑 뭐가 다른지 아시겠어요? 진여 각성은 하는데 요 뒷부분이 부족합니다. 왜? 이미 성불했다고 주장을 해버리기 때문에 육바라밀을 더 닦아서 남을 더 많이 도와줘야지 하는 요 마음이 안 납니다. 상대적으로 약해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간 거예요? 일지로 간 거예요. 그래서 대승불교의 일주는 일지 전 단계로서 이제 석사예요. 박사를 따기 위한 준비 작업인데 저 선불교는 그걸 석사라고 생각 안 하고 공부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난 견성했다. 공적영지가 늘 내 안에 있네? 그럼 공부 끝. 근데 이쪽은 안 그래요. 법공의 진리를 얻은 뒤에 이제 구공으로 나아가는 단계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도 아직 뭐래요? 법신을 조금밖에 볼 수 없다. 그래서 대승기신에서 일주는 절대 법신보살이라고 안 부릅니다. 자기 내면에 있는 참나 안에 있는 여섯 가지 진리를 올바로 보지 못했다. 그러나 이 보살은 아직 법신보살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이 문장까지 있죠. 대승기신론에. 그런데 처음 발심한 보살. 근데 재밌는 거는 대승기신론은 일주보살을 지금 초발심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주보살을 초발심보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아니라고 해요. 자, 지금 조금 헷갈리실 수 있으면 이 부분을 살짝 놓치셔도 돼요. 알아들으실 분만 따라오세요. 일주보살은 초발심보살이라고 역대 불교가 얘기해 왔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화엄경의 초발심보살은 일지지 절대 일주가 아닙니다. 왜? 아까 분명히 법신을 성취해야 초발심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대승기신론은 일주를 초발심으로 보는 정통학설을 따르되 일주는 법신을 못 봤다고 자꾸 주장합니다. 다 본 건 아니라고. 그런데 초발심이라고 불러줘요. 그러니까 지금 제 주장과 뭔가 차이가 나는 부분 아시겠죠? 하지만 보세요. 초발심보살인 일주보살인 초발심보살은 진여법을 깊이 믿기 때문에 진여법을 조금 보긴 한다. 근데 법신을 다 보지는 못한다. 그래서 법신보살은 아니다. 그러면
화엄경에 나온 초발신보살하고 다르다는 거 아시겠죠? 화엄경에 나온 초발신보살은 법신을 성취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근거입니다. 대승기신론에서 말한 초발신보살은 일주보살이고 화엄경이 말한 초발신보살은 일지보살입니다. 그걸 각게 봐버리니까 역대 불교가 다 헤맨 거예요. 지금까지 화엄경 초발신 공덕품을 제대로 푸는 경우가 없는 이유가 일주로 보고 풀고 있어요. 지금 모든 화엄학자들이. 저만 주장하는 거예요. 초발심은 일지다. 절대 일주 아니다. 뭐 믿고 그러냐. 해보면 안다. 해보란 얘기냐. 그렇다. 어떻게 하란 얘기냐. 제 유튜브를 보시라. 뭐 제가 진짜 아무리 어리석어도 할 수 있게 그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놨는데 해보진 않고 이렇게 정통학설과 다르다고 무시하시면 안 되죠. 누가 더 맞나 보자 이거죠. 화엄경은 절대 초발신보살 때 이미 일체법의 자성, 일체법이 자기 자성임을 깨닫고 지혜의 법신을 이룬 사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 실제로 이 화엄경은 초발신 공덕품에서도 이게 지금 나오는 내용이 일주보살이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만 해도 그렇죠. 예. 뭐 보리심 안주란 말을 실제로 화엄경은 쓰고 있어요. 지금 보리심에 안주했다. 보리 안주라는 말을 써요. 보리심 안주가 이제 보리 안주입니다. 줄여서 말하면. 자, 뒤에 또 얘기하고요. 두루 중생을 위해 많은 색신을 나타내니 하는 건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계신 게 온 우주의 색신을 나타내신 거예요. 일지보살은 이걸 알아요. 법공도리를 아니까. 지금 내가 육신으로 존재하는 건 화신이고, 제 마음은 보신이에요. 이미 보신과 화신이 다 존재해요. 여러분 귀신이 있냐 없냐로 싸우실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귀신이에요. 지금 이 흙덩어리에 기대서 있지 여러분 영혼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죠? 이 흙덩어리가 흙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그 영혼이 있는 곳이 그 보신의 세계입니다. 그 영혼이 보신이고 생각, 감정, 오감이 보신이에요. 그게 이제 물질적인 오감까지 갖추면 화신이라고 하는 거고 영적인 오감만 갖춘 상태는 보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 가보시면 불상들은 다 보신을 나타낸 겁니다. 인도 석가모니께서 왜 황금빛을 하고 계시겠어요? 황금빛 불상들이 왜 그렇게 후덕한 모습으로 있을까요? 그게 보신을 표현한 거예요. 왜 관세음은 진짜 손이 청갤까요? 그분의 보신이에요. 그분이 공부해서 성취한 덕목을 표현해놓은 거예요. 예. 이미지로. 그래서 보신은 영적인 몸입니다. 여러분 이미 영적이세요. 살아있는 이 인간은 이미 영적입니다. 영혼은 보이지 않아요. 거죽만 보이지. 그래서 이 보이는 거죽은 화신이고 이 안에 있는 영혼은 이미 보신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보신과 화신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신만으로 존재하지 않으셔서 그렇지 보신과 화신 상태로 존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육바라밀 실천하면 여러분 마음에서 정토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보신이 장엄해지니까 여러분 육신은 그렇게 장엄해지기 힘들죠. 솔직히. 여러분 그래서 보신을 닦으셔야 돼요. 육신을 장엄해지게 하려면 여기 강남역에 많습니다. 그쪽을 가셔야 되고 병원을 가셔야 되고 보신을 장엄하게 하려면 여러분 육바라밀을 닦으셔야 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원컨 원치 않컨 색신과 보신으로 색신이죠. 두 가지 색신 보신과 화신으로 이미 현상계 몸을 나타냈기 때문에 모든 우주에 몸을 나타낸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마음에도 제가 있잖아요. 이미. 그래서 이 두루 중생을 위해 많은 색신을 나타낸다는 거는 진짜 분신술을 말하는 부분도 있지만 말하시는 부분이 너무 과하거든요. 분신술을 얘기하기에는 더 깊은 차원의 얘기를 하고 계시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석가모니도 분신 얘기할 때가 있어요. 한 몸으로 여러 몸을 만들어낸다. 근데 지금 이렇게 한 찰나에 온 우주를 방문하고 막 이렇게 이건 너무 과하거든요. 그것도 일지보살한테 십지보살도 아니고 이런 경우는 화엄철학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온 우주에 우리를 낮추고 있는데 일지보살이 나타내는 그 색신은 청정한 보신이 각성된 색신이잖아요. 맛이 다른. 청정함이 이제 드러난 연꽃이 핀 몸이기 때문에 그분의 색신은 온 우주에 더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왜? 자, 이 육신 자체는 뭐
더 이걸 장엄하게 한다기보다 내면에는 영혼이 장엄해지니까 색신 중에 보신이 장엄해지니까 이 육신으로 드러나는 화신으로 드러나는 부분도 어때요? 육바라밀이 이 육체로 펼쳐질 거 아닙니까? 그게 이 육신도 장엄해지는 거죠. 이 육신은 덕을 베푸는 도구로 씀으로써 장엄해지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그분이 온 우주에 이 중생을 이롭게 하는 보살도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니 자 근본적으로는 이게 이걸 아셔야 돼요. 색신은 법신의 작용이다. 일체 색신은 법신의 작용이라는 것을 일지보살은 알기 때문에 자 법신에 늘 안주해 있기 때문에 늘 그분이 보여주는 모든 색신의 작용은 그대로 온 우주를 이롭게 하는 보살의 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매 순간 어디 있건 어떤 모습을 하고 있건 보면요 이 육신으로는 초라하고 막 이런 몸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 영혼 안에 육바라밀이 꽉 차서 육바라밀이 그 몸을 통해서 드러나면 그것도 하나의 방편으로 그 육신을 쓰고 있는 장애가 있는 몸일 수도 있어요. 그걸 통해서 육바라밀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육도를 돌면서 수 없는 중생의 모습으로 자신의 그 보살행을 하고 계신 분 이런 분이 일지보살이다 이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보면요 각주 보면 일체 법계는 모두 한 덩어리의 참나의 작용일 뿐이다. 이걸 뭐라 그래요? 무한한 상호관계를 갖고 있는 중중무진 법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 이 안에 있는 수많은 중생들 보세요. 이 중생이 이 중생의 영향을 받고 이 중생이 이 중생을 또 비추고 이 중생이 이 중생이 이 중생이 이걸 비추고 있는 이걸 또 이 중생한테 비추고 이 중생이 또 이걸 이걸까지 보고 있는 이 중생의 또 작용이 다른 중생한테 또 서로 또 상호작용을 하고 헤아릴 수가 없는 무한한 상호관계를 중, 거듭 중자, 예, 중, 예, 잘못 쓰였어요. 중중, 무, 진, 교재 있죠? 중중, 무진, 법계. 거듭, 무거울 중자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거듭, 다시 중자예요. 다시 서로 거듭 반복해 가면서 다함이 없게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관계를 말합니다. 중중무진법계. 이 중중무진법계가 그대로 참나의 작용, 한 덩어리의 작용이니 그 과학적으로 말하면 4차원 시공간이죠. 한 덩어리의 그 4차원 시공간이 모두 법신불, 참나의 작용이거든요. 한 몸이 온 우주를 꽉 채운 무량한 몸이며 자 보세요. 우리 한 몸이 이 우주를 꽉 채우고 있어요. 이미 우주에 내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공간적으로 한 몸뚱이가 이 우주 전체 그 우주랑 하나요. 또 모든 우주를 내가 반영하고 있고 내 몸에. 내 몸이 온 우주에 반영되고 있으니까 온 우주가 내 한 몸이고 또 시간적으로 말할 때도 서로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가 서로 한 덩어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는 미래를 현재를 규정하고 현재는 미래를 규정하고 또 미래가 지금의 현재를 규정하고 지금의 현재가 또 과거를 규정하면서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한 찰나가 무량겁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 한 찰나가 무량한 세월이고 내 한 몸이 온 우주다. 온 우주랑 한 덩어리로 서로 비추고 있는 한 덩어리 관계다라고 하는 걸 알 때 중중무진법계를 안다면 인드라망의 구슬과 같은 온 우주 법계의 그 모습을 나타내는 색신이 내가 지금 온 우주에 내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그대로 무량한 색신이 되고 또 한 이 시간적 측면으로 무량한 세월 동안 앞으로 내가 온 우주를 또 방문해서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해야 되잖아요. 양심의 명령을 따르려면 그것 또한 무량한 세월이 한 찰나니까 지금 이 순간에 온 우주의 색신을 낳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다. 여기서 의문이 들 수 있죠. 왜 꼭 이렇게까지 얘기해야 됩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이 화엄경 쓰신 분들이 꼭 이 얘기를 하고 싶었나 봐요. 이렇게 한 찰나에 한 티끌에 왜?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예전에 바로 지난 시간 아니고 우리가 육바라밀의 마음 하나 낸 게 그게 그대로 부처다는 걸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서 이 화엄 도리를 끌고 온 겁니다. 일지보살은 이 진리를 알고 있다. 뭐냐? 내가 지금 육바라밀의 마음 한번 먹은 게 그게 부처님 마음하고 같진 않지만 부처님 마음하고 동등하다. 왜? 작은 싹에서 나무 전체를 보는 겁니다. 이게 화엄 도리예요. 이러려면 시공이 하나로 돌아간다 하는 소리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 작은 불성의 작용 안에서 말레 부처님의 그 육바라밀과 내 육바라밀은 다른데도
내 육바라밀에 싸게서 부처님의 육바라밀을 보고, 또 이게 공간적인 접근이고요. 시간적 접근. 내가 또 이제 육바라밀 하나, 작은 육바라밀 했지만 이게 쌓여서 무한한 부처님의 육바라밀까지 무량한 세월이 걸려서 도달하겠죠. 그것도 한 찰나고. 시공 측면에서, 그래서 초발심 때 이미 화엄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초발심 때 이미 부처님의 정각을 이뤘다. 처음 싹이 났는데 그대로 이게 나무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싹이 그대로 자라면 나무 아니냐고. 싹과 나무는 서로 연결돼 있다.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서로 한 덩어리다. 나무가 싹을 규정하고 싹이 나무를 규정한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도 한 덩어리다. 공간적으로도 이 싹이 나무다. 그대로. 이런 얘기를 겪다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경을 써놓으셔서 저도 같이 얘기 드립니다. 이해는 해보자고요. 지금 나라면 이렇게 설명 안 할 것 같은데 괜찮은 관점이에요. 다만 남이 뭔 얘기했는지 이해는 하고 뭐라고 해야 되잖아요. 이해는 해보자. 중생을 위해서 한 찰나의 차.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볼 때 중생을 위해서 보리심의 안주에 있는 보살은 이미 열애의 심력을 얻었기에, 이미 열애의 경지랑 둘이 아니기에 싹에서 나무를 본 겁니다. 그리고 티끌에서 온 우주를 본 거예요. 작은 부분에서 전체를 보기 때문에, 보세요. 이 작은 부분에서 전체를 보니까 우리 육바라밀을 이제 갓 초발심, 처음 발심한 그 보살의 그 미약한 육바라밀 안에서 육바라밀 전체를 본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부분에서 전체를 본 거예요.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이게 한 덩어리고 공간적으로도 한 덩어리다라는 측면에서 작은 육바라밀 하나에서 부처의 육바라밀을 보고, 그렇죠? 왜 아까 싹과 나무가 연결돼 있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 싹이 자라서 나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그게 연결돼 있다는 거고, 내 작은 육바라밀이, 자, 싹은 나무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전제하지 않은 싹이라는 게 있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작은 육바라밀을 내도 완벽한 육바라밀이 이미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육바라밀이 되는 거예요. 완벽한 육바라밀을 전제하니까 내가 부분이라도 닮은 육바라밀을 할 수 있다고요. 나무가 전제되니까 이 싹이 지금 싹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안에서 작은 양심의 발동, 측은지심, 정의감이 올라올 때 완벽한 부처님의 양심의 작용과 둘이 아니라고 연결돼 있다고 보라는 거예요. 지금 초발심이 이미 부처님의 정각이라는 게 일지의 이 마음씀이 십지의 마음씀과 둘이 아니다. 연결돼 있으면서 또 성장해 가야 된다. 그런데 성장해서 결국 그 마음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마음 안에서 그 마음이 이미 들어있는 거다. 이 마음 안에. 싹 안에 나무가 들어있는 거다. 씨앗 안에 나무 들어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이미 들어있는 거다. 이런 관점에서 계속 설명하시다 나온 논리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참나 차원에서 보면, 실제로 참나 차원에서 보면 온 우주의 시공간이 한 덩어리로 느껴집니다. 참나 차원에서 보면. 요 체험하고 요 논리적 설명이 만나면 이제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죠. 결국은 지금 이 시공이 이렇게 한 덩어리요. 이렇게 티끌 안에 무한한 우주가 한 찰나의 무량한 세월이 이렇게 서로 관계를 맺고 맺고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아신다면 여러분이 하는 작은 육바라밀을 작다고만 무시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육바라밀의 마음 한번 내실 때 이미 그 안에 부처님의 정각의 완벽한 육바라밀의 구현이라는 것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신 육바라밀은 많이 찜찜할지라도 그 안에 완벽한 육바라밀의 발현도 깃들어 있다. 지금 내가 여기 존재하면 나한테는요 온 우주가 걸려 있어요. 왜? 내 한 몸이 존재하려면 동서남북의 모든 우주가 내 옆에 어느 우주가 있어야 되고 어느 은하는 내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 어느 은하는 내 발밑에 있어야 돼요. 그 관계 속에서 이 몸이 있는 거지 여러분 한 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온 우주가 떠받쳐서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관계를 맺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내 몸 하나에 온 우주가 깃들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육바라밀이지만 그게 육바라밀이라고 불린다는 것 자체가 완벽한 육바라밀을 존재하고 있고 또 그 이
거기까지 도달되는 무한한 시간이 또 함축돼 있다. 이 찰나에 다 들어있다. 이게 재밌는 관점이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육바람이 싹이 하나 올라올 때 이미 이 싹을 보고 나는 이미 부처를 이루었다 하는 그 지혜도 가지시라 하고 지금 초발심 때 이미 부처다 하는 이런 말들을 합니다. 말들이 굳이 이런 말까지 하나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설명을 드려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한 찰나다. 무한한 세월도 한 찰나다. 서로 다 연결돼 있다. 시간도. 지금 우리가 어느, 지금 현재 하면 이 현재는 이미 흘러가고 없어요. 사실 우리 현재를 말하기 힘듭니다. 현재 하면 가버렸어요. 그놈은. 현재 계속 흘러갑니다. 사실 우리가 현재 하는 건요. 대충 요 시간대를 현재라고 하는 거예요. 딱 어느 지점을 현재라고 못 해요. 어느 한 지점을 현재라고 하려면 여러분 깨어나버립니다. 시간 밖으로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 깨어나버려요. 매트릭스 밖으로 나가버려요. 우리가 막연히 현재 해야 매트릭스 안에서 현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 현재는 과거 미래가 만나는 그 중간 어느 지점이에요. 한 몇 초 정도? 요 정도를 현재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현상계는. 더 정확히 규정하겠다면 여러분 깨어나버려요. 시간 밖으로 나가버려요. 왜? 그 과거, 현재, 미래 다 사라져버리거든요. 재밌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이 이 공의 세계에 참나의 세계에 이 토대를 두고 있다는 건 시간만 조금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된다는 게 나와요. 과거, 현재, 미래가 계속 굴러가는데요. 예,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 시간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참나에 너무 몰입을 안 해야 시간의 흐름을 느껴야만 우리는 그 안에서 시간 속에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은 그래서 참나 입장에서 시간 전체가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과거를 짚어도 그 안에 미래가 이미 다 들어있다는 내 비에 지금 속도, 지금 몇 시인데 지금 속도는 몇 시 도착하고 미래가 이미 지금 현재까지 데이터로 미래가 규정돼 있죠. 이렇게 한 덩어리로 굴러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육바라밀에 마음을 냈다면 여러분 내 비가 있다면 영적 내 비가 있다면 여러분이 오늘 육바라밀 딱 했더니 어떻게 돼요? 부처 확정 딱 뜨면 와 하면 막 내일 이거 사라지면 너무 슬프겠죠. 아무튼 부처 확정은 쉽게 안 뜨겠죠. 그래서 일주보살도 약하고 진짜는 일지보살 되면 부처 확정이 딱 뜬다는 겁니다. 그걸 정정치라고 해요. 이미 부처다. 그래서 초발심 시 정각이다는 것은 여러분 일지보살이 되셨다면 부처는 확정된 겁니다. 라고 뜨는 겁니다. 부처 확정. 그럼 그 앞으로 무량한 세월 동안 더 닦아서 부처가 돼야겠지만 그 시간의 흐름까지도 이 한 찰나에 이미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무량한 세월이 함축돼서 들어있는 거예요. 부처다. 이미 부처다. 어차피 그 세월 가면 부처가 되겠죠. 지금 여기까지 오신 것도 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자, 제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오게 된 거는 고등학교 때 이제 뭐 여러 계기도 있었지만 직접적인 계기는 소설 단을 읽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소설 단 읽을 때 저기 고전 유튜버 확정 이렇게 딱 떴지 않았을까요? 소설 단을 딱 잡는 순간 사실은 정해진 거예요. 지금 보면 그렇죠. 이 자리까지 정해졌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 참 재밌는 거예요. 무량한 세월이 흘렀지만 그 순간에 이미 깃들어 있었다. 미래가. 현재의 미래가 다 깃들어 있다. 이런 측면에서도 지금 내가 육바라밀을 바라면 그게 장차 타올라서 이루어질 어마어마한 세월을 통해 이루어질 그 성취도 이 안에 들어있고 시간적으로 말할 수도 있고 공간적으로 한 부분 안에 전체가 들어있다는 측면에서 육바라밀에 내가 한 부분을 성취했더라도 싹밖에 안 되더라도 그 안에는 전체 나무가 또 깃들어 있다. 이렇게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내면에서 발동하는 보리심, 여러분이 현재 안주하고 계신 보리심의 의미를 평가하실 수 있어야 이 부분들이 이제 이해가 되고 일지보살들은 법공 구공의 논리를 가지고 이런 논리까지도 구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뒤에 한 구절만 더 읽을게요. 그 한 파트만 31번하고 연결돼 있어서 그래요. 자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온 우주에 부처님만이 보여준다고 믿었던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의 팔상을 다 보여주고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처음 뛰어난 수행을 닦는 것을 그 나타내기도 하고, 혹은 처음 태어나서 출가하는 걸 나타내기도 하고, 혹은 나무 아래에서 보리를 이룬 걸 나타내기도 하고, 이게 보리수 아래에서 성불하신 부처님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혹은 중생을 위해 열반을 보여주기도 한다. 중생들한테 이게 열반이야 하고 딱 보여주면서 돌아가시기도 한다. 자, 이게 보살들이 하고 다니는 짓이다 이겁니다. 보살들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얻은 그 무상정등 정각을 이미 일지보살들은 부분을 얻었기 때문에 완전하진 않지만 그 싹을 얻었기 때문에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죠. 우리가 아는 부처님 중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예로 든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보여줬던 그 팔상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중생을 위해 생을 걸고 보여주셨던 그 모습들을 일지보살들은 구현할 수 있다. 이거는 부처님 하는 거 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측면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석가모니 팔상성도라는 게 뭐냐면요. 첫 번째, 강도솔상, 도솔천에서 내려오는 형상이고요. 탁태상, 엄마 뱃속에 들어가던 모습. 출태상, 엄마 뱃속에서 나오던 모습. 이 팔상성도는요, 또 팔상의 선정은 좀 기준마다 다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팔상성도를 가져온 거는 화엄경 초발신 공덕품은 이 팔상을 전제하고 얘기한 것 같아요. 맞춰보면. 네 번째, 출가상. 이게 아까 그 얘기한 거 보세요. 출가상하고 항마상, 말을 항복시킨. 여러분 잘 알죠? 아, 마왕 파순이 유혹했는데 이겨낸 장면. 그 기독교에도 비슷한 장면 있죠. 그리스도도. 그 다음에 보리수 아래서 성도했던 모습. 그 다음 전법륜, 가르침을 굴리고, 가르침의 쓰레바퀴를 굴렸다는 건 포교하고 다니던, 전도하고 다니시던 모습. 마지막 열반에 들어가실 때의 모습. 자, 그러니까 이게 태어날 때의 모습이나 나무 아래에서 깨닫는 모습, 이런 것들이 지금 팔상성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이건 부처님이나 원래 하는 거거든요. 부처님이나 보여줄 수 있는 거를, 그런 그 부처님의 보신과 화신을 일지보살은 보여줄 수 있다. 근데 완전하게 보여줄 수 있다 그러면 일지가 뭐 일지면 끝이지 쉽지 갈 필요가 없죠. 분명히 이게 전제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보여줄 수 있다. 부처님이 보여주셨던 그런 삶의 모습들, 부처님이 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보여주셨던 방편들을 일지보살도 쓸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 왜? 이미 부처님도 깨달았던 그 법신에 일지보살도 안주했기 때문에 같은 법신에 안주했다고 보는 거예요. 일지건 십지건, 십지가 만렙을 지금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이건 만렙이건 똑같은 법신에 안주했기 때문에 이미 부처님의 정각을 얻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완전하진 않다. 그래서 완전하진 않지만 부처님이 보여주셨던 중생을 위해서 다시 보세요. 부처님이 보여주셨던 삶 자체를 방편으로 보는 거예요. 위대한 보살도에 연한 방편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보살도로 보는 건 아니에요. 지금 화엄경.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부처님이 살아생전 보여주셨던 삶의 길은 소승불교의 길이었단 말이에요. 보세요. 출가를 해가지고 수행을 해서 성도를 한 다음에 열반에 들었다고 하고 나는 이제 삼계에서 사라진다고 사라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화엄경 대승불교에서 볼 때는 이게 완결, 이렇게 지금 하나로 완결된 하나의 드라마 같은 작품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방편이라고 보는 거예요. 당시 인도인들을 구제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 하고 인도인들한테 맞게 펼쳐준 하나의 공연이라고 보는 거예요. 공연. 마지막 열반으로 끝내줘야죠. 인도인들은 열반에 들고 끝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쪽에 오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반으로 들어가는 걸 안 좋아하죠. 이쪽은 더 성숙한 인격을 갖게 됐다고 끝나든가 극락 정토로 가야 만족하죠. 이쪽은 그 문화권 따라 유대인들은 천국 가고 끝나야 만족하겠죠. 하나님이 창조해놓은 이 우주에서 이제 난 사라진다고 가면 뭐 좀 안 맞죠. 그래서 문화권의 입장에서 알맞게 그 부처님이 그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방편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이것도 하나의 방편으로 보는 거예요. 팔상성도. 왜? 이때 열반에 드신 게 아니기 때문에. 대승불교는 간단해요. 이때 열반에 드신 게 아니에요. 법화경에서 석가모니 입으로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게 만드니까 대승불교 경전 중에 법화경은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내가 열반에 든 거 보여준 거 있잖아. 그거 다 뻥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니네들이 그래야 공부할 것 같아서 그랬어.
실제로 나는 이미 여기서 지금 성도하는 것도 보여줬죠. 부처가 되는 무상정등정각을 보리수 안에서 깨닫는 것도 보여주셨죠. 법화경에서 그래요. 미안한데 나는 이게 구원실성이라고요. 나 오래전 옛날 이미 나는 부처가 됐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때 보여주신 건 뭔가요? 방편이야 이겁니다. 니네들 이렇게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말렙이 이런 거예요. 알고 보니 이거였다는 거예요. 어느 날 아주 저레벨 하나가 등장했어요. 게임판에. 근데 무서운 속도로 올라가요. 막 말렙까지 쳐요. 그리고 나서 알고 보니까 이놈이 원래 말렙이었던 놈이 다른 캐릭터 하나 만들어서 키우는 법을 보여줬던 거예요. 고맙죠, 그러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승불교는 원래 이런 관점에서 부처님의 생을 보기 때문에 일지보살만 돼도 이런 방편 부리고 다닌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부처님들이 하는 행위를 한다. 그리고 그 부처님의 궁극의 모습은 아니에요. 부처님이 중생을 위해 했던 방편도 부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그걸 우리가 아는 부처님 중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 예를 들어준 거예요. 그것도 인도라는 문화권에서 보여줬던 특수한 방편을 사례로 든 것뿐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지 않으면 오해하세요. 일지보살이면 이미 부처님인가? 그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석가모니의 삶이 궁극의 그 완벽한 육바라밀의 구현의 삶이라고 본 것도 아니고 그 모습이 완벽한 보살상을 다 보여준 거라고 보는 것도 아니고 그 시대에 방편을 쓰신 거다.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온 우주에 몸을 놔두시는 그 불보살들이 특정 시공간의 그런 모습으로 중생을 구제하려고 놔두셨다 정도로 보시면 지금 일지보살은 온 우주에 자기의 그 색신을 놔둘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놔둬서 중생들을 위해서 뭘 할 거냐? 석가모니처럼 중생들을 위해서 열반에 드는 소승의 가르침도 보여줄 수도 있고 대승도 가르쳐줄 수도 있고 뭐든지 가서 다 보여줄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육바라밀에 맞는 거라면 뭐든지 가서 온 우주 돌아다니면서 하고 다니는데 부처님 하는 걸 예로 든 거는 이분은 이미 부처님과 동등한 그 지혜를 얻으신 분이기 때문에 일지보살은 하지만 역량은 분명히 다릅니다. 일지랑 십지는 역량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하지만 부처의 기본 뼈대는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들이 보여줬던 방편도 하고 다니실 수 있다. 요 얘기가 되게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일지보살은 이미 부처님과 똑같은 법신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법신에 안주해 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이제 앞으로 모든 이 우주의 생을 살아갈 때 늘 법신의 보리심에 안주해가지고 부처님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서 자, 법신의 마음이 색신으로 드러나면 여러분 법신이 색신으로 드러나면 우리가 아는 부처님의 보신과 화신의 몸이 되죠. 그러니까 일지보살부터는 이미 열애의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불자로서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미 그 안에 부처의 모습도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 일지보살만 되면 끝내주죠. 여기까지 보신 저 같으면 빨리 일지 가겠습니다. 이런 소리 막 계속 보면서 침 흘릴 바에는 빨리 하고 예, 여유 갖고 공부하시기를. 이제 일지만 되면 이제 이지 가야지 그러면 아유 일지가 쉽지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여유도 부리실 수 있지 않나요? 일지까지 빨리 가시라고 이렇게 많은 자극을 해놓은 것 같아요. 이 말씀이 맞지만 또 뭔가 우리가 잘 풀어서 이해할 부분도 많기 때문에 제가 좀 많이 풀어드립니다. 다음에 또 이제 화엄경 요거 일단 화엄경을 끝까지 한번 달려볼까 합니다. 안 쉬고 꾸준히 또 와주시니까 이제 또 몇 주 쉬면 또 막 잊어버리실 것 같아요. 요즘 너무 이렇게 매주 화엄경만 하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주 거랑 금방 연결이 되시죠. 예전같이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 방식으로는 한 달마다 늘 새로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식도 괜찮다 해서 지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화엄경 초발신 끝날 때까지 쭉 화엄경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끝나고 나면 도마복음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도마복음도 준비해놨으니까 도마복음으로 그대로 한번 달려보시면 예수님 말씀으로 또 보살도를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